지난 19일 2017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다산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황민영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 진작과 품격 높은 대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는데요. 식전 공연 후에는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자 선서와 인사 말씀이 이어졌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내에서 통역, 안내, 환경정리, 교통통제 등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사할 예정인데요. 2017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